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 아유, 뭐 이렇게 소리가 크냐? 야, 이거 암탉 덩어리가 이거 이놈의 자식들이. 야, 올라가라. 가득 타가지고. 어휴, 이게 박장하니 보세요. 와, 알았어 알았어. 달라고 지금 주먹껍데기. 어휴, 엄마 등어리 보세요. 이놈 자식들이 이거 매일 엄마 등어리 올라가서 어부바 해달라 그래가지고 애기들이랑 똑같네. 나는 꼬순이 등어리가 아직 다 젖었네요. 야, 아니 밤사이에 얼마나 배고팠길래 이렇게 난리 복세통이니? 어우, 많이 컸네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전쟁, 전쟁. 주박을 아주 그냥 어저께 이어서 또 주박 먹방쇼가 되고 있는데, 야, 이거 뭐, 사료 하루에 한 양대기 주는데 부족한가 보네요. 전 한번 붓고 그냥 다음날 오니까 얘네들이 얼만큼 양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솔직히 몰라요. 이 정도면 그냥 먹고 배부르겠지 하고 마는데, 이게 벌써 우는 소리가 나오지 마세요. 야, 이거 물고 먹, 이게 물고 나면 난리 났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또 나올라 그러네. 와, 그냥 아주. 근데 이게 식구들이 많으면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게 서로 그냥 먹이에 민감해지는 것 같아. 와, 엄마 등에 올라가서 얼마나 이게 애들이 올라갔으면 이 엄마 꼬순이 등어리가 저게 다 탈모 되겠다. 탈모 젖어가지고. 그래도 엄마는 거절을 안 하고 다 받아줬나 보네요. 이렇게 다 젖은 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아유, 자, 우리 꼬돌이하고 우리 꽃분이는 지금 알을 품고 있습니다. 너도 만약에 가만히 낳았으면 너 새끼 낳게 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도. 아, 참. 너도 알 품고 부화할래? 아저씨가 알 걷지 않을까? 참. 네, 기다려라. 오늘부터 이제 닭장 공사 들어간다. 자, 오늘부터는 닭장을 공사를 들어갑니다. 자, 일단 사료 한번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사료 한번 주고. 자, 주박은 간식이지 뭐. 간식. 아, 지금 난리 났네. 난리. 역시 사료가 있어야 돼. 야. 자, 니네도 먹어라. 야, 니네는 둘이서 먹으니까 남아도네. 여기는 그냥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아유, 물도 좀 주겠습니다. 물통이 그냥 완전. 자, 어제 공사한 이 틀밭. 오, 목이 장난 아니네. 저 이게 텃밭이. 자, 물. 자, 이제 하나하나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유, 참. 정리도 좋지만 참 원치 않게 공사가 커지는 것도 참 불안하네요. 공사가 커진다는 뜻은 견적이 그만큼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자, 오늘 닭장을 이제 질려고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이 틀밭에 사용했던 이
틀 철물을 여기 가로로 딱 당겨 3m예요. 딱 맞아요. 36짜리. 이게 3m의 길이거든요. 여기다가 유발을 대고 70, 50mm인가 이게? 50mm 유발을 대고 이제 판넬을 체결해서 여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공간도 이제 막긴 막을 텐데, 네, 그래가지고 요만큼의 이 길이가 대략적으로, 대략이 아니죠. 정확하게 나오겠죠, 길이가. 여기까지가 한 185 정도의 가로가 3m에 185. 뭐, 그 정도의 공간과 이쪽 바깥의 야외 공간이 같이, 결합이 되는 형태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이쪽 4m에 3m, 12제곱미터는 여기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바닥에다 바로 이렇게 하려면 또 이제 돌 올리고 또 틈을 막느라고 또 저거 힘들었을 텐데, 이런 밑에 딱 가다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판넬을 올리고 계속적으로 한번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닭장과 채소밭. 이제 공간을, 이게 창틀이에요, 창틀. 창틀 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이 윗부분 공간은 장판 쪼가리로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좁은 공간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닭들이 이제 여기서 문을 만들 예정이고, 문은 그 판넬 문이 있어요. 움막에서 뜯은 거. 그래서 여기도 이게 자크로 된 부분을 일단 틀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가 틀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보온을 위해서 이렇게 닫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윗부분은 차광막을 씌워가지고 직사광선의 어떤 더위와 열기를 피할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완성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의 경계도 딱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됐고, 이쪽 가장자리 쪽으로 이제 콘크리트 블럭을 좀 쏴서 여기가 이제 배수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를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자, 많은 작업들이 오늘 하루 안에 또 이루어졌는데, 오늘 수도 공무원이 와가지고 수도과에서 왔다 갔고, 네,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